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용했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이제 수족다한증을 겪어왔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아요. 근데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 얼마 전에 구입했던 더마드라이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다한증이라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특히 다한증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더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특히 학창 시절에는 이제 시험을 칠 때면은 손에 땀이 나게 되고, 뭔가 휴지나 손수건을 시험지에 받치고 쓰지 않으면은 이제 시험지가 찢어지거나 얼룩지기가 일쑤여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할 때도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제 손에는 땀이 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악수를 하게 되면 이제 축축한 제손 때문에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 악수를 한 상대방 또한 이제 기분이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이 참 불편했습니다. 또 사진 취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사진 장비들이 보면은 이제 정밀 기기들이고 또 전자 기기들이다 보니까 땀 자체가 소음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좀 갔다 오게 되면은 반드시 카메라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하고요. 또 필름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현상하고 난 필름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름을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만지는 과정에서 필름에 땀이 묻게 되면은 필름을 넣는 그 클리어 파일이나 아니면 필름끼리 이렇게 쩍쩍 붙기도 하고요. 또 붙었을 때 떼지면서 필름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 더마드라이라는 가정용 다한증 치료기를 알게 됐고요. 이온 용도법을 활용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온 용
도법 치료를 받아야 했었고요. 또 이렇게 가정용으로 나오는 치료 기기들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10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기기들이라서 접근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된이 더마드라이 제품은 기존에 접근성이 높았던 가격 대비해서 한 500불 정도로, 그래서 조금 마음을 먹으면 접근이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 다한증 커뮤니티 사용자들로부터 평들도 굉장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참에 이 더마드라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구성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용했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2주 동안 제가 일주일에 5번, 총 10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번 정도 사용하고 나서 아직은 100%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손에 땀이 나긴 하는데요. 그 땀이 나는 양 자체가 한30% 정도 수준으로 억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이온용př 치료를 통해서 그 땀샘이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고요.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체험했던 바 자체도 땀을 흘리는 빈도 자체는 굉장히 줄게 되고, 땀이 한번 나더라도 양 자체가 많지 않아서 금방 또 뽀송뽀송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후기들을 보니까 이제 2주 정도 사용하고 나면 효과가 저처럼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달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일주일에 5번이 아니라 한두 번만 사용하더라도 이제 이 효과가 잘 지속된다고 하니까 저도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마드라이 제품 구성하고 사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만에 이제 캐나다로부터 배송이 됐고요. 실제 패키징 자체는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을 뜯어볼게요. 이 패키징을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패키징이 되어 있고, 여행 갈 때나 이동할 때도 가져다니기 쉽도록 이렇게
밴드 형태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에 이제 두고 쓰는 개념이긴 해서요. 한번 열어보면은 이 뚜껑하고 이제 바닥에 있는 그릇 자체도 실제로 치료에 쓰이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다음에 전극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극판 사이에 끼우는 실리콘 패드, 이쪽에도 이렇게 패드와 전극판이 있습니다. 메인 패키징에 이렇게 전원 코드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손발하고 겨드랑이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이제 토탈 케어 제품이고, 이 구성품들은 이제 겨드랑이 치료용인데 저는 뭐 겨드랑이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넣어두도록 하고요. 이온영동 치료를 위한 본체, 그리고 이제 전극,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전극 하나를 끼우시고 반대편 전극 하나를 두 군데 중에 왼쪽 뾰족한 부분은 이쪽 패드의 전극 부분, 그리고 오목한 부분은 여기 본체에 끼워주시고요. 전원 케이블을 마지막으로 끼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 500ml를 준비해서 250ml, 250ml를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약간 찰랑찰랑할 정도의 높이면 딱 그 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모드를 선택해주고 이제 강도를 선택 후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녹색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손 같은 경우는 20분 동안 세팅이 되게 됩니다. 치료하는 동안 20분이 짧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앞에 이제 패드를 갖다 놓고 유튜브 한두 개 정도 시청하면서 이제 보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주일 동안 이제 손에 강도 5 정도로 설정해서 치료를 해봤고요. 치료하면서 이게 약간씩 따끔한 느낌은 있지만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저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 보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다이어리 대신에 갤럭시 탭에 이제 필기를 하게 되는데, 손에 땀이 있을 때는 이게 미끌거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다이어리 쓸 때는 정말 땀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제품 사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처럼 손발에 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더마드라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 더마드라이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수족 다한증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제 어려움들과 또 이 제품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분들의 이제 후기를 쭉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들이 저도 100% 200% 공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만족도 또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50 할인 쿠폰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 코드는 화이트그라피 고요. 2024년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제 구매하실 때 제 할인 코드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처럼 땀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는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